서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 AI에 걸린 고양이들이 발견됐습니다. 나흘 전 용산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확진된 데 이어 어제는 관악구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방역 당국은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고양이를 꼭 감싸 안습니다. 이어 면봉을 들고 고양이 코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생했다는 신고에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. 지난 24일 고양이 38마리가 집단 폐사한 서울 용산구 고양이 보호시설에서 두 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엔 관악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국내에서 고양이가 AI 확진 판정을 받은 건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. 보기 힘든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친숙한 반려동물이다 보니 걱정이 있으실까 봐. 방역당국은 고양이 AI에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가 안 된 민간 동물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가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방역당국은 길고양이와의 접촉을 피하고 고양이 분변 등을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TV조선 이태희입니다.